오늘은 바이오가드를 끼고 자는 모습을 촬영할까 합니다. 양압기는 준비할 게 좀 많은데 바이오가드는 이거를 옆에 두고 있습니다. 잠을 잘 때 바로 자진 않잖아요. 졸릴 때까지 좀 침대에서 좀 뭉기적거리는 거죠. 오늘은 한파 경보가 발령됐네요. 추울수록 코골이가 더 심해지죠. 건조하면은 호흡기의 문제가 더 생기기 때문에 코골이가 더 심해집니다. 자는 동안에 입으로 숨을 쉬는 사람들이 있죠. 코를 고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숨을 쉬는데요. 그렇게 되면 이 목구멍이 다 말라서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 입을 다물고 숨을 잘 쉬고 그래야 목도 촉촉하고 잠도 깨지 않고 숙면을 할 수 있게 되죠. 이제 끼고 나면 바로 씻어줘야 됩니다. 그리고 물도 채우고 뭐 있죠? 이거를 까서 세정, 살균 세정하는 거죠. 이렇게 해서 뚜껑 닫아놓고 그냥 씻으면 됩니다. 팁 하나 알려드릴까요? 온도가 차다 그럴 때는 이 장치가 좀 빡빡한 느낌이 갈 수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좀 따뜻한 물에다가 30초에서 1분 정도 담궜다가 착용하면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. 물에다 담궈놔도 되고 씻어서 건조해도 되는데요. 세척하는 건 참 간단합니다.